파주 운정신도시 월 나비금 100만 원대로 도전하는 왕테라스입니다. 실내는 37평, 방이 4개나 되고요. 외부 테라스는 10평이 훨씬 넘는데 기역자 테라스라서 아주 용도가 좋아요. 애견 키우시는 분들 도전해보세요. 주방은요, 도장 제품으로 아주 세련된 주방을 구현해봤어요. 아일랜드 식탁도 있고요. 거실은요, 실링팬까지 드리고요. 저희는 거실이 엄청 커서 4인에서 6인 정도 성인들 충분합니다. 안방 3m 중반인데요. 사실은 드레스룸 공간, 화장대 공간, 욕실 공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8평 가까이 나옵니다. 안쪽 드레스룸 깊게 들어갈게요. 어떠세요? 큰 방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 두 개를 하나로 합쳐봤어요. 6m 가까이 되는 길다랗고 큰 방. 구독자님들 주차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시도록 지상 주차장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세대별로 한 대씩 주차하실 수는 있어요. 충분히 공간 나오고요. 단지 앞쪽으로 도로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1.5대에서 2대까지도 가능합니다.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파주 상지석동에 위치한 이제 한계동 신축 빌라인데요. 이 집은 좀 독특해요. 가변형 포룸이라고 해서 방을 4개의 구조로 쓰실 수도 있는 그런 집인데요. 실내가 되게 우드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좀 단아하고 안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촬영해 드립니다. 37평 방 4개 쓰실 수가 있어요. 신발장 3칸, 건너편에도 또 3칸, 도합 3 곱하기 2는 6 맞다. 자, 이제 들어오세요. 여기 이제 가변형 포룸이라고 말씀드려서 입구 쪽에서 방들이 있고요. 멀리 좀 안방이 떨어져 있는 구조인데 우리 가족끼리도 공간 분리 필요하다. 아시죠? 그렇죠. 좀 치열하신 분들 계시고 루즈하신 분들 계시잖아. 서로 공간 분리 필요하다. 여기 방 두 개 먼저 보실게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요, 폭은 3m가 나오는데요. 길이는 5.6m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 하나를 쓰실 때 2.8m짜리 이제 폭의 방을 두 개를 나열해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벽으로 방도 나눠드릴 수도 있고요. 그냥 탁 튀어서 놓고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쓰시다가 나중에 나누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은 이쪽 방 공간에 삼성 무풍 제품으로 들어갑니다. 이 방 같은 경우에는요, 폭은 3m, 그리고 길이는 4m가 나오는 방인데요. 저희가 이제 서재로 한번 연출을 해보기는 했지만 이 방의 좀 장점은요, 안쪽에 붙박이장이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 집을 촬영을 하면서 보니까 벽은 올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바닥은 은은한 마루톤으로 되어 있어서 이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건너편에 이제 욕실 보일 건데요. 욕실은요, 제가 먼저 손을 한번 씻어봤어요. 이렇게 조적 세면대 좋더라고요. 자, 편하게. 그리고 물 튀는 것도 거의 방지가 되더라고요. 아래쪽으로 쭉 스며드는 그런 구조고요. 변기, 세면대, 커다란 수납장, 그리고 중요한 거, 샤워하시는 공간에 폭 여유가 있습니다. 길다란 복도를 따라서 들어가는데요. 중간중간에 또 수납 공간을 깨알같이 마련해 두셨어요. 이렇게 한 단을 놓고 두 개로 공간을 나눠서 쓰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쪽에 이제 다용도실을 보시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워시타워 놓고 쓰셔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이 실내에서 제일 큰 공간, 어떻게 보면 거실하고 주방, 이 대면형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전제품 옵션은 모두 뺀 상태로 분양가는 최저로 낮추고 낮추고 또 낮춘 그런 현장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양문형 냉장고 놓고 쓰시면 되겠고요. 이 벽쪽 라인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김치냉장고라던가 좀 더 놓고 쓰셔도 괜찮아요. 주방 폭이 꽤 여유가 있어요. 아래쪽, 위쪽 모두 도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져봅니다. 육면도장 잘 만들어놨네요. 여기 싱크볼도 좀 깊은 편이고요. 식탁 따로 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일랜드 테이블이 길고 넓고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쪽까지도 수납 공간들이 잘 들어가 있는데요. 여시는 것도 좀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수납력이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광파분하고 밥솥 놓는 공간들도 따로 있어서 가족분들이 함께 주방에서 이제 음식 재료 이런 것들, 음식 같은 것도 준비하시기가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다용도실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는 보조 다용도실이었고요. 여기는 진짜 실제 다용도실인데 여기는 나비앤 보일러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 단차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요. 워시타워 여기다 놓으셔도 되고 거기다 놓으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주방하고요. 건너편에 이제 거실 보여드리려고 넘어왔는데요. 거실 폭이 4.2m가 정확하게 나와요. 길다란 소파를 설치해봤는데요. 그래도 좀 거실 공간 여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실에는 루버 셔터를 일부 설치를 해봤어요. 이 루버 셔터는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 가능하신 거 아시죠? 아예 닫아놓으실 수도 있고요. 조금 열어놓으시는 것도 가능해요. 오늘 제가 촬영하는 집은요, 바깥에 돌 데크로 조경을 하고 자갈을 깔아놓은 테라스 세대인데요. 이따가 나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시스템 에어컨, 실링팬,
거실에 필요한 거 다 있네요. 양창 구조로 또 만들어놨네요. 안방은요, 이 네 개의 방들 중에서 가장 안쪽에 들어와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나머지 방들은 자제분들 쓰시고 부모님들은 이렇게 따로 뚝 떨어져 있는 안방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m, 3.4m의 폭의 그런 좀 넉넉한 방인데요. 정중앙에 침대 놓고 여기 창 뚫어놓은 거 보이시죠? 약간 블라인드를 이쪽에도 한 걸 보시면요, 양창 구조로 제작을 해놨다는 거죠. 시스템 에어컨은 무풍 제품으로 여기 위쪽으로 바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간접 조명도 있고요. 커튼 박스도 따로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죠.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따로 있는데요. 사실은 안방의 크기가 상당해요. 그래서 골프 퍼팅 연습하실 수도 있게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놔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이 상태로 오셔가지고 좀 길다랗게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요. 이쪽에는 화장대도 또 일부 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봅니다. 이 정도 수납력이면요, 열자장롱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에는 우드타일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 집하고 참 잘 어울려요. 왜냐면 이 집은 바닥 마루가 우드니까요. 그래서 요 우드타일하고도 잘 어울리고 수납장도 우드 일부 넣어놨어요. 깔끔한 집이었어요. 구독자님들 베란다 샷시, 그러니까 거실을 통해서 나오시면은요, 여기 테라스 공간이 기역자 모양으로 있는데요, 일부는 저렇게 이제 밭처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흙을 좀 노출해 놨고요, 일부는 자갈, 그러니까 파쇄석하고요, 이렇게 디딤석들을 제대로 좀 깔아 놔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자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일부는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는 거고, 입주하셔서 이 자갈 같은 걸 좀 걷어내시고 잔디를 조경을 다시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테라스 면적만 하더라도 20평 가까이 나오는데 정말 가성비는 3억대 초반으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집은요, 파주 상지석동 운정역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빌라 단지들이 여러 개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또 다르게 조성된 한 단지를 소개해드렸어요. 한계동 8세대가 거주하는데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 좀 여유가 있고요. 이 집의 강점은요, 실내 면적이 37평인데 방 4개를 모두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방 크게 만들었고요, 거실 주방 모두 엄청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다용도실도 2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외부 테라스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10평 이상을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돌로 다 깔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입주하셔서 뭐 따로 하실 게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놓으시고 어닝이랑 어떤 천막 그리고 파라솔 같은 거 놓고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집은요, 3억대로 분양하는 테라스 세대였어요. 테라스 입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인근에 1km, 2km 지하철역 그 권역 안에 4억대, 5억대 테라스들도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가성비 있게 현금 거의 적게 넣고 입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넓은 공간을 보유한 테라스 세대 선보여드렸어요. 운정역까지 가시려고 하면요, 현장 입구에 바로 마을버스 정류장 있으니까요, 운정역 6분 소요됩니다. 자차로는요, 자유로, 제2자로, 설문 IC 모두 인근에 있고요. 분양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실입주금은 생애 최초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테라스 세대 기준해서 실입주금 1,000만 원 도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의 소득과 신용점수, 기존의 대출 내역 보고 정확한 실입주금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생애 최초가 아니시더라도 입주금이 무척 낮은 현장이니까요,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랑 같이 하나 남은 테라스 세대, 왕 테라스 3억대 초반 한번 도전해보시자고요.